이 아이는 참외예요, 참외. 평소에는 제가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, 이번에는 그냥 한번 먹은 씨를 농장 입구에다가 그냥 버렸을 거 아니에요. 지가 저절로 이렇게 먹어질라나 모르겠어요.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열려 있어요. 오늘은 완전 나의 일상 브이로그 되겠네요. 얘는 호박이에요, 호박. 호박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데 밑에가 호박이 안 달려 있죠? 얘는 수컷이래요, 숫. 그리고 이런 아이들. 밑에가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들. 이제 요런 데서 호박이 나오는 거죠. 호박도 그렇고, 오이도 그렇고, 맨날 심어만 놓고 제대로 수확을 못해서, 올해 진짜 호박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심은 것 같은데, 올해는 왜 이렇게, 얘는 오이. 얘는 이제 미처 못 따먹은 애가. 얘는 나중에 호박죽 한번 써먹어야 되겠어. 농장 입구에다가 심어놨더니, 이렇게 찌개도 해먹고, 나물도 해먹고, 따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네요. 두 개인가 세 개인가밖에 안, 올해는 안 샀거든요, 별로. 오이도 몇 개만 사고. 왜 그러냐면, 제가 다육이 농사만 지어봤지, 다른 걸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, 농사를 못 지어. 그래서, 근데 해년마다 종자는 10만 원어치씩을 사는데, 올해는 한 5만 원어치밖에 안 샀거든요. 근데 이제 고구마는 아직 안된것 같고, 얘는 부추예요. 부추. 우리 이쁜 신랑이 얘는 부지런히 관리를 해줘서 올해 씨를 파종해갖고 나온 거 이렇게 잘라서 먹어요. 반절씩 잘라서 먹고 이제 어제 비가 많이 오고 아침에도 비가 많이 와서 상추는 조금 덜 이쁘다. 상추도 이제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. 이런 아이들은 다육이 저희가 정리할 거 이런 데다 버렸을 거 아니에요.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이쁘게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. 버린 아이들이.